안나가 읽어주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장자. 제1편 소요유. 소요유란 마음 가는 대로 아무 것에도 얽매임이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이리저리 자유로운 세계에서 자유를 누림을 말한다. 장자의 도는 무궁하게 높고도 깊어 위로는 하늘과 땅에 조물주와 놓으면서 하늘의 뜻을 따라 운행함을 소유에 비유했고 그 표현에 있어 광대무변한 경지를 봉이란 세일을 들어 말했다. 곤이라는 물고기와 봉이라는 새의 무한한 크기. 북쪽 바다에 한 마리 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이라 불렀다. 그 곤의 몸이 하도 커서 몇철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이 어느 날 한 마리 새로 탈바꿈하여 붕이라 불렀는데 붕새는 더욱 커서 그 등짝만 해도 몇철이나 되게 넓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붕이 한번 떨치고 하늘을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장과도 같았다. 이 새는 바다 위에 태풍이 거세해지면 비로소 남쪽 바다로 옮겨가는데 무한히 넓은 남쪽 바다는 하늘의 못, 천지인 것이다. 그 당시 제이라는 책의 기록을 살펴보면 붕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에는 날개가 너무 커서 처음에 삼천리나 멀리 수면을 치면서 날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날아오르면 6개월 날아가서야 쉬게 된다고 하였다. 바람이 없다면 붕새는 날아오를 수 없다. 봄날 연못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나 하늘에 흐느적거리는 먼지는 모든 생물의 숨결에도 날린다. 저 하늘의 지푸름은 본래 하늘의 빛깔일까? 아니 그것이 멀어서 끝이 없기 때문일까? 붕새가 하늘을 날 때 이 지상을 보면 역시 이렇게 푸르기만 할까? 물은 물의 깊이가 얕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한 잔의 물을 작은 웅덩이에 부어놓으면 곧 작은 풀잎은 그곳에 배가 되어 뜨지만 거기에 하나의 잔을 띄우면 땅에 걸리고 만다.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의 부피가 작으면 커다란 새의 날개를 받칠 수 없다. 비록 그 날개가 제 아무리 구만리 장천에 올라도 그 날개 밑으로 바람이 있어야 한다. 붕새는 푸른 하늘에 바람을 타고 등을 짐으로써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남쪽 바다를 찾아 훨훨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미나 작은 새가 어찌 붕새의 이치를 알겠는가? 매미와 작은 새가 붕새를 보고 웃으며 말해줬다. 우리는 때로 재빨리 날아 느릅나무나 박달나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하진 않고 때로는 높은 나무에 이르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바다를 건너 구만리 장천에 이르렀다가 남쪽 바다에까지 갈 거야 없지 않은가? 가까운 거리에 갈 사람은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 돌아온다 해도 배고픈 일이 없고 백리방 먼 길을 가려면 전날 밤에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석 달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늘 그 매미나 작은 새가 되어 어찌 붕새의 이치를 알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를 알지 못하고 하루살이 목숨은 오래 사는 자에 미치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러한 도리를 알겠는가? 조규는 한 달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해고는
봄과 가을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짧은 동안 사는 것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조규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버섯을 말하고 해고는 여치로 보통 2개월 살다가 죽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의 분별.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살아도 봄 한철, 가을 한철 지낸 것에 불과하다 했다. 그리고 태고적의 대춘이라는 나무는 8000년을 살아도 봄 한철, 가을 한철 지낸 것에 불과하다 했다. 또한 팽조는 지금까지도 오래 산 사람으로 특히 유명하다. 보통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 목숨을 견주어 부러워한다니 어찌 슬프다 하지 않겠는가. 탕왕이 극과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다. 북국의 불모지 땅, 궁발의 명해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바로 천지였다. 거기에 한 마리 물고기가 있는데 그 넓이는 수천리이고 그 길이를 아는 사람이 없으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다. 거기에 또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하였다. 그 등짝이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장 같았다. 휘몰아치는 폭풍, 빙빙 회오리 바람에 날개를 치고 구만리 장천을 선회하니 거기에는 구름 기운도 끊긴 높은 곳에 푸른 하늘을 등지고 남녘으로 향하여 남쪽 바다로 날아갔다. 연못과 작은 새가 이를 보고 비웃었다. 저 붕새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날개를 활짝 펴 몇 길도 못 올라내려오며 쑥대밭 사이를 오락가락 퍼덕이는데 이것도 역시 날아다니는 극치이거늘 저 붕새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의 분별인 것이다. 하늘의 바른 기운에 몸을 맡겨라. 그러므로 지혜가 하나의 벼슬을 감당할 수 있고 행실이 한 고을을 다스릴 만하고 덕이 한 임금을 모시기에 모자람이 없고 능력이 한 나라의 쌤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들 자신을 보는 것도 이 작은 새와 같다. 그런데 송영자는 이들을 보고 비웃으며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더라도 우쭐해하지 않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기죽지 않았다. 송영자는 안과 밖의 구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영욕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가는 세상의 일에 대해 자주 집착했던 적은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지가 있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자연의 물소리를 들으며 친해져 논일다가 보름이 지나서야 돌아왔으나 그가 바람을 타는 복을 얻는 것에 대해 집착했던 적은 없었다. 이것은 비록 걸음마 단계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천지의 바른 기운에 몸을 맡기고 두둥실 떠다니며 여섯 가지 기운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켜 무궁무진한 경지에서 논이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인은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고 신인은 공로에 얽매이지 않으며 성인은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천하는 쓸모가 없습니다. 유 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물려주고자 하였다. 해와 달이 밝게 비치는데 횃불을 또 밝히는 것은 빛을 내는데 헛된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철에 맞추어 비가 왔는데
여전히 논밭에 물을 대는 일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천자가 되시어 천하를 다스린다면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제가 임금 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제 부끄러움을 알았으니 부디 이 천하를 물려받아 주십시오. 허유가 이에 대답하였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리자 천하는 이토록 태평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나에게 명예욕의 눈이 멀어 임금 자리를 담낸 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명예욕이란 헛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노릇을 해야 합니까?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우리를 친다 해도 한 개의 나뭇가지만을 사용할 따름이며 두더지가 황하에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를 채우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임금님. 저에게는 전하라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설마 부엌일 보는 이가 아무리 밥 짓기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시축이 술그릇과 제기를 넘어가 그의 일을 대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신인은 세속의 일을 맡지 않는다. 견우가 연숙에게 물었다. 나는 일찍이 저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도 커서 당치 않았으며 하도 허황하여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의 끝을 찾을 수 없는 거나 문 밖과 뜰 안의 거리가 너무 아득한 것 같아 너무 크고 엄청나서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였소? 연숙이 물었다. 그 이야기는 대략 이러합니다. 먼 곳에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살결은 얼음과 눈처럼이고 보드랍기가 수천여와 같았는데 곡식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셨으며 구름을 타고 용을 부려서 이 세상 밖에 논이렀다 합니다. 그의 신령한 기운이 응집하면 만물이 병들지 않고 오곡이 무르익더랍니다. 나는 하도 허황되게 여겨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는 연숙이 말하였다. 그렇겠소. 눈먼 장님은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없고 귀머거리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요. 어찌 오직 형체에만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겠소. 지능에도 역시 그것이 있는 것이요. 이 말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요. 그 신인의 그러한 덕은 만물과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것이요. 세상이 스스로 다스려지도록 되어 있다면 누가 수고로이 천하를 위하여 일하겠소. 그 신인은 어떤 물건도 그를 손상시킬 수가 없소. 큰 장마물이 하늘에 닿는다 한들 물에 빠지지 않으며 큰 가뭄에 새와 돌이 녹아 흐르고 산과 흙이 탄다 한들 뜨거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요. 그는 티끌이나 찌꺼기 또는 곡식의 쭉정이와 겨 같은 것으로도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거룩한 공업을 빚어낼 수 있을 텐데 어찌 세속의 일을 맡는다 하겠는가. 송나라 사람이 장보를 미천으로 월나라에 장사를 하러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몸에는 문신을 했기 때문에 장보는 쓸모없는 물선으로 팔 수가 없었다오. 요임금이 전하를 잘 다스려 백성이 편안한 태평성대라. 네 사람의 신인을 뵙고자 막고야산에 가서 만나 뵙고 분수의 북쪽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다스리던 천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오. 사물에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위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하나 주었소. 내가 그것을 심었더니 자라서 다섯 섬들이가 되게 컸습니다. 그러나 물을 부었더니 박이 튼튼치 않게 물러서 제대로 들 수가 없기에 그것을 두 쪽으로 쪼개어 표주박을 만들었더니 펑퍼짐하기만 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으므로 나는 그것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이에 장자가 말하였다. 선생께서는 정말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요. 송나라 사람 중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겨울에 물빨래를 해도 손이 트지 않기에 대대손손 빨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약방문을 듣고 백금으로 그걸 사고자 하니 그 가족들이 모여 우리 집이 대를 물려 빨래질이나 하면서 돈 몇 푼 벌던 것이 하루아침에 백금을 벌게 되었으니 팔기로 하자 하여 약방문이 팔렸습니다. 약방문을 산 그 나그네는 오나라 왕을 찾아가 그 약을 수전에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얼마 후 마침 월나라의 침략에 있자 오왕은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겨울 빙판에 월나라 군사와 수전을 벌여 크게 이기고 승전하여 많은 땅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같은데도 어떤 이는 나라의 땅을 봉해받고 어떤 이는 빨래질을 면치 못했으니 이는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다섯 섬들이 큰 박이 있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큰 배로 삼아 강호에 띄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는 조각난 바가지가 펑퍼짐하여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만을 걱정했으니 선생의 마음 쓰는 것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쓸모없다 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남들은 가죽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줄기엔 옹이가 울퉁불퉁하여 먹줄을 대어 널판지로 쓸 수가 없고 그 가지는 뒤틀려 있어 자를 댈 수도 없을 지경이며 길가에 서 있어도 목수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소.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장자가 말하였다. 당신은 삭과 족제비를 본 적이 있나요? 땅에 몸을 납작 엎드려 불이 들고 들쥐가 나오기를 노리지만 동서를 뛰어다니며 높고 낮음을 꺼려하지 않다가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고 말지요. 그런데 저 리우란 소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소. 이놈은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쥐는 한 마리조차도 잡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커다란 나무가 쓸모없이 덩그러니 서 있는 것만 걱정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고장, 광활한 들에다 그것을 심어놓고 때로는 하염없이 그 곁을 거닐다가 또는 그 아래 드러누워 낮잠을 즐겨볼 생각은 안 하는 것이요. 그 나무는 도끼에 일찍 찍히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쓸모가 없다고 하여 어찌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오. 제2편 재물론. 재물은 평등한 견지에서 만물을 관찰한다는 뜻이다. 곧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초월하여 높은 견지에서 볼 때 모든 사물은 한결같이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온 천하의 모든 사물과 이치를 평등하게 본다는 만물 제동 사상을 피력한 편이다. 즉,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세상의 온갖 사물이나 말들은 모두 하나라고 본다. 무심과 무아의 경지로 옳고 그름을 가지런히 하면
세상의 온갖 시비는 절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들어라. 남곽 자기가 의자에 기대앉아 우두커니 하늘을 우러러 큰 숨을 내쉬는 모습은 그 자신조차도 잃고 있는 듯 하였다. 그 옆에 시중 들고 있던 안성자유가 말하였다. 어째서 그러고 계십니까? 그 몸을 고목나무처럼 만드시고 마음은 불 꺼진 재처럼 보이십니다. 지금 의자에 앉으신 모습은 아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남곽 자기가 말하였다. 어나 옳게 잘 보았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잊었고 내 종전의 생각까지도 잊었는데 네가 그걸 살필 수 있었느냐? 너는 사람들의 비리소리는 들었겠지만 땅의 비리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땅의 비리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늘의 비리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남각 자기가 말하였다. 무릇 대지가 뿜어내는 기운을 바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그 큰 바람이 일기만 하면 지상의 모든 구멍은 성난 듯 울부짖으며 소리를 내는데 혹 너 혼자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산숲의 나무들이 뒤흔들리고 몇백 아름드리의 커다란 나무들이 숭숭이 구멍이나 어떤 것은 사람의 코와도 같고 입과도 같고 귀와도 같으며 목이 긴 병과도 같고 술장과도 같고 절구통과도 같고 깊은 웅덩이 같은 놈의 얕은 도랑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데 그런 구멍들에 바람이 일면 소용돌이치는 경류가 흐르고 화살의 시위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무엇을 꼬집는 듯 들이마시는 듯 외치는 듯 울부짖듯 터지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다시 그윽한 것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온다. 앞에 것이 우하고 노래하면 뒤에 것은 와 하고 화답한다. 바람이 잦으면 노랫소리도 잦아지고 바람이 사나우면 큰 소리로 화답한다. 그러나 모진 바람이 멎으면 모든 구멍은 허로이 조용해지며 작은 나뭇가지들만이 남아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안성자유가 말하였다. 땅의 비릿소리란 바로 여러 구멍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비릿소리란 바로 피리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감히 하늘의 피리소리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남곽자기가 말하였다. 한 줄기 바람이 대지에 불면 대지상의 모든 구멍은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바람이 대지상의 구멍을 볼 때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하늘의 소리인 것이다. 모든 만물이 스스로가 택한 소리를 천연적으로 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느냐? 천리를 어기고 무력에 빠져들지 말라.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언제나 급급하여 남의 눈치를 살핀다. 훌륭한 말은 담담하고 너절한 말은 쓸데없이 수다스럽다.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도 다르다. 보통 사람은 잠자면서도 정신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으며 깨어 있을 때도 무엇인가에 물들어 있다. 그렇게 환경에 얽히어 있고 날마다 그 환경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이는 폭넓게 열려 있고 어떤 이는 깊숙이 잠겨 있으며 어떤 이는 조용하면서도 세밀하다. 이렇게 서로 사귀는 일과 그 인격은 다른 것이다. 공포에 대한 반응 또한 마찬가지다. 작은 일에 놀란 사람은 조마조마해하는 데 비해 큰 일에 놀란 사람은 오히려 느긋하기까지 하다.
범인들은 시비거리를 마치 화살을 쏘듯이 내뱉고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는 모습은 마치 신 앞에 맹세하듯이 집요하다. 시비하는 집념에 본래의 천성을 날마다 말살당하는 것은 마치 무성했던 초목들이 가을과 겨울에 세락되어 가는 것과 같고 깊은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한다. 천리를 어기고 물욕에 빠져 결국은 우리 속에 갇히듯이 캄캄해지는 것은 늙어감에 따라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니 이래서 죽음에 가까워지면 이미 다시 생기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류의 진심을 따라 스승을 삼으라. 사람에게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근심과 탄식, 변덕과 고집스러움, 경박하고 방탕함, 뽐냄과 허세의 마음으로 범벅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음악이 피리의 공간에서 생겨나고 버섯이 수증기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처럼 밤낮으로 우리 앞에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싹이 어디에서 돋아나는지는 알 수 없다. 정말 갑갑한 일이다. 밤낮으로 안겨진 이 고민과 힘은 분명히 자연의 생성변에서 온 것이 아닐까? 자연은 인류를 낳았고 인류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의 소규모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자연의 섭리를 체득할 수 없으니 나와 자연은 그렇게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도를 주재하는 자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분명 자연의 도가 운행되어 서로를 주재하고 있는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곧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 형체를 볼 수가 없다. 말하자면 외부의 형체는 없이 내부의 현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에 비유해보자. 우리의 몸에는 100개의 뼈와 9개의 구멍, 6개의 내장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그중 어느 것과 친한가? 당신은 그것을 모두 좋아하는가? 그중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신체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내 종이 될 수 있는가? 만일 모두가 종들이라면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된단 말인가? 아니면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된단 말인가? 아니다. 그 형체밖에 정말로 지배하는 진정한 주재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치를 안다 해서 이 주재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 이치를 모른다고 해서 이 주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세상과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서로 따르기도 하면서 말등에 엎여 뜀박질하듯 그렇게 가버리고 그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슬프지 않은가? 물질이란 허황되고 순간적인 것. 제 아무리 죽을 때까지 발버둥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는 기진맥진하여 어디로 돌아갈 바를 모르니 또한 슬프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죽지 않겠다고 위안해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일단 그 몸이 사라지면 당신 몸에 깃들었던 영혼조차 그렇게 사라지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삶이란 참으로 이처럼 아둔한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아둔하고 남들은 아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사람은 모두 시류의 진심을 가지고 있다. 그 시류의 진심을 따라 이를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구라도 스승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에게 스스로 생겨진 마음이다. 어찌 자연의 변화를 알고 난 다음에야 스스로 얻게 된 것인가?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스승을 지니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으로 스승을 삼지도 않고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것은 오늘 월나라로 떠나면서 어제 이미 도착했다는 것이나 같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자는 비록 신령스러운 우임금이라 하더라도 역시 알아줄 수 없는 것이거늘 내가 또한 어찌할 수 있겠는가? 밝은 지혜가 필요하다. 무릇 언어란 바람에 불리어 자연이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언어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무릇 언어에는 제 나름의 편견이 있어서 듣는 이는 얼른 그 시비를 가리지 못한다. 그러나 말을 했다고 해서 과연 말을 한 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비록 아기새의 지저귀는 소리와는 다를지라도 거기에는 분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알 길이 없다. 돈은 무엇에 가리어 진위의 분별이 생겼고 언어는 무엇에 가리어 시비의 징변을 불러일으켰을까? 돈은 진위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존재하고 언어는 시비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타당한 것이 아닌가? 돈은 조그만 성취에 숨겨져 있으며 말은 화려함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와 무가의 시비가 존재하게 되어 상대방이 그르다고 하는 것은 이 편에서 옳다 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 편에서 그르다고 한다. 상대방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은 그르다고 하려면 곧 밝은 지혜로서 해야만 할 것이다. 성인은 자연의 입장에서 사물을 본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상대적이다. 모든 사물은 그가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닌 것도 없다. 자기가 아닌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엔 보이지 않는 것도 자기의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이 있기에 생겼고 이것은 그가 있기에 생긴 것이다. 이같이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관념은 상대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생이 상대되는 것으로 사가 있고 사에 상대되는 것으로 생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능에 상대되는 것으로 불가가 있고 불가에 상대되는 것으로 가능이 있다. 옳은 것 때문에 그른 것이 있고 그른 것 때문에 옳은 것이 있다. 때문에 성인이라야 상대적 입장에 서지 않고 자연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시비의 상대성을 초월한지라 시비와 피차에는 아무런 분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그요, 그는 곧 이인 것이다. 그에겐 그를 옳다고 판단하고 이에겐 이를 옳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그와 이 사이엔 각각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입장을 바꾸어 존재한다. 곧 저것도 한 가지 시비가 되고 이것도 한 가지 시비가 된다. 그러면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인가? 또는 저것과 이것이 없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란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추라고 한다. 중추가 되어야만 비로소 둥근 고리의 중심을 차지한 꼴이 되어 즉 문짝의 지도리는 고리 속에 끼임으로 해서 그 빈 공간에서 무궁이 작용한다. 옳다는 것도 무궁한 변화의 하나요. 그르다는 것도 무궁한 변화의 하나로 서로 무궁하게 발전하나 그 옳고 그름의 쟁변과 그와 이의 분별을 종식시키려면 큰 돌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손가락을 가리켜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에 손가락을 들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말을 가리켜 말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에
말을 가리키고 말이 아니라 함은 말이 아닌 다른 동물들을 들어 말이 아니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처럼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를 한 개의 손가락이라 할 수 있고 만물을 한 마리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하다 하고 불가하게 생각한 것을 불가하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없었던 길을 사람이 통행함으로써 길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관습인 것이다. 만물도 그런 것이다. 본래 없었던 명칭을 사람이 만들어 부르게 된 것이다. 왜 그렇다고 긍정하는 것일까? 그것은 남들이 그렇다고 긍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긍정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일까? 그것은 남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시초를 논한다면 본래 옳고 그르고 그리고 가하거나 불가한 것도 있다. 이는 또한 어떤 결과이든 옳지 못할 것이 없고 가하다고 인정 못할 것도 없다는 말이 된다. 모든 사물에는 생성과 회멸의 분별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들기로 한다. 가로뻗친 들보와 세로 선 기둥, 문둥이와 서시, 이들은 가로와 세로,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회개망측하게 상대되고 있으나 초월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 가지의 사실이지 결코 분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무차별한 입장에서 본다면 분산한다는 것은 생성하는 것이요. 생성하는 것은 곧 회멸된다는 것이니 모든 사물에는 생성과 회멸의 분별 없이 하나로 분별되는 것이다. 오직 도를 통달한 사람만이 만물이 하나라는 섭리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심상한 도에 맡기게 된다. 보편적이고 영원하다는 뜻의 용은 작용이란 뜻의 용이니 자연의 작용을 뜻한다. 용이란 자연과 혼연히 교통하게 되는 것으로 자연과 통하게 되면 도를 체득하게 된다. 그 도를 체득하게 될 때에 큰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천리와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자연 그대로인 도를 따를 따름이지 그 까닭을 알 수도 없는 것이 곧 도인 것이다. 만일 노심초사하여 억지로 만물을 하나로 보려고 해도 만물 제동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조삼이라 한다. 무얼 조삼이라 하는가? 옛날 송나라 때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도토리 먹이기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먹이련다 하니 원숭이들이 성을 내어 덤볐다. 다시,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하면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좋아했다고 한다. 명분과 실제에 있어 별다를 바 없지만 기쁘고 성냄이 달라지는 것은 역시 자기의 편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억지로 도를 알려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성인은 시비의 대립을 건너 하나로 조화시키고 자연의 청균에 머무는 것이다. 이는 시비가 각각 존재하게 하면서도 시비 사이에 서로 걸리지 않게 지나감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일컬어 양행이라 한다. 성인은 본연의 빛으로 사물을 살핀다. 옛사람 가운데 그 지혜가 궁극의 경지까지 다다른 이가 있었다. 어떻게 그 궁극의 이치를 알 수 있을까? 최고의 경지는 천지 만물을 잊고 우주간에 아직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이는 가장 높은 경지여서 다시 거기에 첨가할 것이 없다. 그 다음의 경지는 사물은 존재하지만
사물 사이에 아직 분별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다. 또 그 다음 경지는 사물 사이에 분별은 있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시비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뒷날 시비의 분별이 생기자 도는 붕괴당하고 도가 붕괴당하자 정욕은 사사롭게 도단하는 것이다. 과연 도에는 생성과 붕괴의 현상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생성과 붕괴가 없는 것일까? 도의 현상에는 생성과 붕괴가 있다. 예를 들면 소씨가 검은 거를 뜯을 때 오음이 전부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나면 저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나는 소리는 생성이요 나지 않는 소리는 붕괴인 것이다. 때문에 생성과 붕괴는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씨가 검은 고를 던지고 뜯지 않을 때 오음은 소리 없이 생성도 붕괴도 없는 것이다. 소씨가 검은 고를 뜯고 사광이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반주를 하고 해자가 책상을 비끼고 변론을 벌일 때 그들의 지혜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으로 명성을 당시에 떨쳤고 뒷날 기록에도 남기게 된 것이다. 다만 그들이 즐겨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그들이 즐겨한 바를 남에게 밝히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남들이 꼭 알려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남들이 꼭 알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견백론을 남에게 알리려고 해도 남들은 끝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소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도 끝내는 그 기술보다 더 성취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상 세 사람이 만일 재능이 뛰어나 남들과 다르게 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나도 또한 도를 이루었다 말할 것이요. 만일 이 세 사람이 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남들이나 나도 모두 도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도를 미혹하고 세상 사람을 현혹하는 일을 없애려고 힘쓰고 있다. 그리하여 성인은 자기의 슬기를 작용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도에 융합하려 함으로 이를 본연의 빛이라고 하고 이로써 사물을 살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남들이 갖고 있는 그와 이의 분별관념과 비슷한 것일까? 비슷하지 않은 것일까? 그러나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 여러 부류를 한데 합치면 거기엔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 아무튼 큰 도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시험삼아 이야기해보자. 시간에 있어서 시초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초가 있기 전에 시초가 없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시초가 없었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라는 것이 있었다면 유 이전에 무가 있었을 것이고 다시 그 무가 없었던 상태도 있었을 것이다. 유와 무의 관계는 본래 이렇게 순환적이다. 그러나 유와 무는 불현듯 또 나타나 우리는 있고 없고의 결과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지를 알 수 없다. 나는 말로 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내 말엔 시비의 고집이 없었거늘 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했다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없었다고 할지. 자연의 도에 내 발걸음을 맡겨야 한다. 형체상으로 보는 천지 만물엔 대소의 분별이 있지만 성분상으로 보는 천지 만물엔 대소의 분별이 없다. 말하자면 가을날 짐승의 털끝보다 큰 것은 천하에 없고 태산은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 요절한 어린아이보다 오래 산 이는 없고 팽조는 오히려 요절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체의 대소, 수명의 장단이 없기 때문에 천지는 비록 장수한 듯 하지만 나와 함께 공존하며 천차만별인 만물도 나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 만물이 한 덩이로 통달되었을 때 또 무슨 언어가 필요할까? 그러나
만물이 한 덩이로 통달되다란 말도 말로 형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면 하나라는 사실과 하나라는 언어가 합쳐서 둘이 된다. 하나라는 언어가 생겼을 때 또 하나의 상대적인 명칭이 생기는 이 두 가지의 명칭에다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합하면 셋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수학에 능한 사람일지라도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하물며 평범한 필보에게는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무에서 유로 발전한다면 곧 세 가지 시비의 명칭까지 번쩍거늘 하물며 처음부터 유에서 출발하여 유로 나간다면 번잡한 분별 속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언어의 분별과 시비의 관념을 버리고 자연의 도에 내 발걸음을 맡겨야 한다. 사람의 지혜는 모르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지혜다. 무릇 도란 어디든지 있는 것, 결코 한계가 없는 것이다. 언어는 본래 그와 이의 분별 때문에 시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언어는 차별을 갖게 마련이고 따라서 한계를 면치 못한다. 언어의 한계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원칙적인 사리가 있으면 비판적인 것이 있고 분에 대해 변이 있고 경에 대해 쟁이 있다. 이것을 여덟 가지 덕, 팔덕이라 하는데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성의는 육합 외의 문제, 즉 형이상의 문제는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논의의 대상을 삼지 않았고 육합 안의 문자, 즉 형이 하의 문제는 논급한 바 있으나 비평을 가하진 않았다. 춘추는 시대의 기록이요 선왕의 사적인 바 세상을 다스리는 기를 쓴 책이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의 뜻이 실려있는데 성의는 거기에 논급하여 당시의 이익을 따졌지만 결코 사견으로 시비하거나 공박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성의는 도를 억지로 분석하지 않는 태도로 사물을 분석했고 억지로 변론하지 않는 태도로 사물을 분별했다. 그것은 성인이 도를 자기 몸에 품고 그것을 자기와 일체로 삼으나 범인은 한사코 그것을 변론하여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 때문에 변론이란 아무리 해보아도 남에게 진리를 송두리째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무릇 진정한 대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진정한 변론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 대인한 이는 그 표현이 무심하고 위대한 청렴은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위대한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도를 밖으로 빛나게 함은 진정한 도가 아니오. 말을 지나치게 짓거리면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인도 너무 고집하면 널리 퍼질 수 없고 청렴함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도리어 그 내심을 믿을 수 없게 되며 용기도 너무 맹렬하면 도리어 남의 원한을 사는 법이다. 이 다섯 가지는 본래 둥근 것이거늘 형적에 구애되어 오히려 모진 것으로 가까워지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란 모르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지혜가 된다.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만 극점에 다다를 수 있거늘 누가 감히 언어로 쓸모없는 변론과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도를 알 수 있겠는가? 만약 있다면 전지전능한 자연의 보거인 천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원을 알 수 없는 경지일 테니 이러한 경지를 바로 빛을 쏴서 감추는 보광이라 말하는 것이다. 덕망만이
만인을 고루 비추어 살게 할 수 있다. 옛날에 요임금이 순에게 물었다. 나는 종, 회, 서호 세 나라를 징벌하고 싶소. 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소. 순이 대답했다. 그 세 나라의 군주들은 쑥대가 무성하고 미개한 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네들을 치시겠다고 하심은 무슨 까닭인지요. 옛날 열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지상을 비추어 곡식은 타 죽었다 합니다. 오직 배아의 덕망만이 만인을 고루 비추어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덕이 해보다 더 뛰어나신 임금께서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지인은 이해를 따지는 마음쯤이야. 그 마음에 둘 턱이 없다. 설결이 그의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모든 사물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아시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러면 선생님은 무엇을 모르고 계신 줄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지. 그러면 모든 만물도 선생님처럼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군. 그렇다면 시험삼아 몇 마디 해보지. 이른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어찌 안다고 할 수 있고 이른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어찌 모른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자네에게 묻겠는데 사람이 습기 찬 곳에서 자면 요통이 생겨 끝내는 반신불수로 죽는데 미꾸라지도 그렇던가? 또 사람이 나무에 오르면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원숭이도 그렇던가? 이 세 가지 사람, 미꾸라지, 원숭이 중에서 누구의 거처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가? 사람들은 소, 양과 개, 돼지를 잡아 육식을 즐기고 고라니와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잘 먹고 올빼미와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으니 도대체 이 네 가지 중에 누가 진정한 맛을 안다고 생각되는가? 그뿐인가? 원숭이는 변절을 암컷으로 삼고 고라니는 암사슴과 정을 통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들과 짝을 지어 자기들끼리 논일 걸세. 그런데 모장이나 여인은 사람들이 일컫는 절세 미인이지만 물고기가 그녀를 보면 물속으로 숨어버릴 게고 새들이 그녀를 보면 하늘 높이 날아갈 것이고 사슴들이 보면 그도 겁을 먹고 뺑소니 치고 말 것일세. 그렇다면 도대체 이 네 중에서 누가 전하의 미를 안다고 생각되는가? 내가 보기엔 이네의 분별이나 시비의 길은 착잡하게 엉크러져 난들 어찌 그 분별을 알 수 있겠는가? 설결은 계속해서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이해를 모르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덕한 사람도 이해를 모를까요? 왕애가 대답하였다. 지덕한 사람, 즉 지인은 신비로운 것이다. 큰 연못을 말릴 뜨거운 불, 살림이 훨훨 타올라도 그를 태우지 못하고 큰 강이 얼어붙는다 해도 그를 춥게는 못하고 더구나 산을 뒤엎는 우레와 바다를 뒤집는 폭풍이 밀려온다 해도 그를 놀라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인은 오히려 구름을 타고 거기다가 해와 달에 올라앉아 저 멀리 사해의 밖 무궁한 허공을 소유하면서도 삶도 죽음도 그와는 아랑곳 없을 테니 하물며 그따위 이해를 따지는 마음쯤이야. 그 마음에 둘 턱이 있겠느냐? 성인은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저는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인은 세상의 속무에 따르지 않고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해로움을 피하려고도 아니할 뿐더러 없는 것을 구차하게 구하지도 않거니와 도덕을 따르는 일도 없다더군요. 말하지 않았건만 말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말을 했건만 도리어 말을 안 한 것이 된다더군요. 그리하여 속세를 초탈하여 멀리 논인다구요.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맹랑한 말이라고 하시지만 제 생각엔 거기에 오묘한 도가 있다고 여기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자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황제 같은 성인일지라도 들으면 당황하여 어리둥절할 말이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어찌 알겠느냐. 그런데 자네가 이 말을 처음으로 듣고 오묘하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자네의 그런 태도는 마치 달걀을 보자 새벽을 알리는 닭을 생각하고 탕궁을 보자 곧 부엉이 고기구이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는 계속 말하였다. 기왕 꺼낸 김에 계속해서 망언을 할 터이니 자네도 아무렇게나 들어보게. 성인이란 해와 달에 의지해 행동하고 영원히 빛나는 우주를 품에 낀 듯이 처신한다. 행동은 만물과 한 덩어리 되어 그 몸을 혼돈 속에 놓아두고는 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귀히 여겨 아무런 분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범인들은 시비의 구렁텅이에서 서로 악착스레 하지만 성인은 멍청할 정도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지낸다. 유구한 세월 속에 모든 사물이 천양만태로 변하는 그 가운데 몸을 던지면서도 한 가닥 도를 지키기에 순수할 뿐이다. 모든 사물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거늘 다만 성인만은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큰 깨어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을 알게 된다. 장호자의 말은 계속되었다. 삶을 담하는 것이 하나의 미혹이 아니라고 자네는 부정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어려서 고향을 떠나 타양을 유랑하다가 커서도 귀향할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자네는 생각되지 않겠는가? 여희는 애 땅의 국경지기의 딸이었네. 진나라로 시집갈 때 어찌나 울었는지 눈물로 옷깃을 적셨는데 헝공의 왕실에 들어선 뒤 왕과 푹신한 침상에 뒹굴면서 미식을 즐기게 되면서부터는 당초에 울고불고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하더군.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죽어보니까 비로소 그 죽음이 변하나요. 왜 죽기 전에는 살려고 발버둥 첫날을 후회할지 알았겠는가? 장호자의 말은 계속되었다. 꿈과 현실은 더러 상반된다. 꿈속에 술을 마시며 즐기던 자가 아침이 되어 통곡하는 일도 있거니와 꿈속에 울고불고 하더니만 낮에 사냥질을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그 꿈의 기륭을 점치기에 버둥거리다가 꿈이 깬 뒤에야 그것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큰 깨어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뽐내고 자기가 명철하게 사물을 보고 있는 줄 안다. 그것뿐인가? 어떤 것은 높다고 추켜 세우고 어떤 것은 전하다고 업신여기니 얼마나 고루한 짓인가. 나도 지금 자네와 더불어 꿈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자네더러
꿈속에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도 꿈속이란 말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지극히 기묘하다고 할 것이다. 만세라도 지나 이런 말을 이해하는 위대한 성인을 한번 만나서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 사이에 만나는 것이다. 올바른 판정은 무엇인가? 장호자의 말은 그칠 줄 몰랐다. 만일 자네와 내가 변론을 벌이다가 자네가 나를 이겼다고 하자. 그러면 자네의 말은 비령코 옳은 것이고 내 말은 비령코 틀린 것인가? 거꾸로 내가 자네를 이겼다면 나는 과연 옳고 자네는 과연 그른 것이 되겠는가? 아니면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틀린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옳고 두 가지가 다 그르다는 말인가? 나와 자네 사이에는 비차의 편견으로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설사 남을 불러들인다 해도 더구나 망설이고 말 것이다. 누구를 불러야 우리를 올바르게 판정해 줄까? 만일 자네의 견해를 동조하는 사람더러 판정을 청한다면 그 결과는 자네의 견해와 같은 것이 뻔한 일을 터이니 어찌 그 사람의 판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경우를 바꾸어서 나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을 불러 판정을 청한다면 그 결과도 내 견해와 같을 것이 뻔할 터이니 도대체 그 사람의 판정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나 자네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청하여 판정을 내린다면 그 사람 또한 나와 자네의 견해를 달리한 이상 어찌 올바른 판정을 내려주겠는가? 마지막으로 나나 자네의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을 청하여 판정을 구한다면 그 결과가 나와 자네의 견해와 다를 바 없을 터이니 그도 어찌 바른 판정을 해주리라고 생각되는가? 그러다 보면 나나 자네나 제3자는 모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도대체 이 밖에 누구를 청해야 된단 말인가? 상대적인 관념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천예가 필요하다. 장호자는 시비의 분규에 대하여 계속 풀이해갔다. 결국은 피차 상대적인 관념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천예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천예로 좋아할 수 있겠는가?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이 상대적이요. 그렇다고 시인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 상대적이거늘 그 상대적 대립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때문에 옳음은 반드시 옳지 못했고 그렇다고 시인하던 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옳음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여기엔 시와 비의 분별이 생겨나고 그렇다고 시인하던 것이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시인과 부인의 분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네가 옳다고 하던 것을 나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내가 옳다고 말한 것은 자네가 그르다고 하지 않는가? 시비나 긍정, 부정은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시비의 대립은 모두 허완한 것이라 결국 대립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허완한 대립을 자연적인 원칙에 화합시켜 자연 무한한 변화와 그 운행에 몸을 맡기고 하늘이 준 목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월을 잊고 시비를 간파하여 시비의 명의를 잊고 무궁한 우주 속에 논일면서 그 무궁한 절대적 세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를 따라 움직인다. 망냥이 그림자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당신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멈춰 있소. 아까는 앉아 있더니 지금은 일어나 있고 당신은 어째서 그처럼 일정한 마음가짐이 없는가? 그림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일정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사실이오. 나는 무엇인가 형체를 따르고 있는 것이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내가 또 무엇인가 다른 형체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행동은 피동일 뿐이오. 마치 뱀이 뱀의 배 아래 비늘에 의하여 기어가고 매미가 그 날개를 힘입어 나를 수 있는 것과 같을지 모르오.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혹은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소? 그저 자연 그대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오. 꿈속에선 물화된다. 예전에 나는 내가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본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우쭐대면서 훨훨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비였다. 그리고 그냥 즐거울 뿐 별로 그것이 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장주인 줄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소스라쳐 꿈이 깨자 나는 여전히 형체가 있는 나인 줄도 알게 되었다. 도대체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선 누가 누군지 서로의 관계가 애매해진다. 이를 이른바 물화라고 하니, 즉 두 가지 사물이 하나로 됨을 말하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장자 중 제1편 소요유, 제2편 재물론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